오늘 제주지방은 12월 겨울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포근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이달 중순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도에 민감한 월동 작물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 아래 펼쳐진 쪽빛 바다. 밀려오는 파도마저 시원해 보입니다. 산책로에는 겨울바다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12월 겨울이 무색할 만큼 관광객들의 옷차림이 가볍습니다. 10월 중순 정도 되는데 이 파카도 다 벗어버리고 이렇게 다녀도 아니 춥지가 않고 날씨가 너무 맑고 너무 화창하니 바람도 좋고 기분이 좋습니다.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12월 기온으로는 역대 7번째로 높은 2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긴 했지만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며 포근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평년보다 6도에서 8도 정도 높아 20도 안팎의 낮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기온은 지난 9월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제주도 평균 기온은 25.4도로 월 평균 기온으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또 11월에는 일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과 가장 낮았던 날의 기온차가 16.6도로 역대 최고값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온에 민감한 월동작물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로콜리의 경우 검은 무늬병의 확산율이 평년보다 높은 데다 꽃봉오리가 빨리 피고 있어 수확 시기를 맞추기 어렵거나 상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농가에서는 병해충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차를 잘 하셔서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비료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생육 상황을 보면서 비료량을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들어와 이달 중순까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